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부활제 5주일이며 생명주일입니다. 입당성가 12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도의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베드로일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교회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모든 형제자매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한국천주교회는 제13회 생명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의 문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2023년 오늘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자녀, 형제자매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심각한 부의 불균형,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사상과 지배적인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짐으로 여기거나 사랑과 보살핌이 아닌 거부와 버림이 하나의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 OECD 평균 65세 이상 노인들의 2.7배에 달하는 자살률과 고독사, 0.78의 합계 출산율과 혼인과 출산의 깊이, 낙태죄와 관련된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새로운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어 말기 환자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인간 생명을 포함해 모든 생명은 경축해야 할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생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거나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탄생을 자아내게 하는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느님의 선물로 생명을 환대하는 자리가 되어줄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한국천지교회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님께서도 임신되는 첫 순간부터 생애 말기에 이르기까지 생명권의 존중을 촉구하셨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헤아리고 임신과 출산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생명주일 담화문에서는 때때로 죽여달라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의 표현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며 그것은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관원임을 깨닫고 안락사의 길이 아닌 관심과 돌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설의 확대, 환자를 돌보는 이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돌아 처음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느님께 향해 있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다시금 용기와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 자체이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사랑은 그저 감상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곁에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과 죽음의 어둠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생명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과 친교를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은 성모 성월이며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리시는 노동자분들, 가정의 귀한 보물이요 하늘나라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을 이루고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 성년의 길로 들어선 청년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입니다. 생명주의를 지내며 한국 사회가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버리는 문화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문화로, 이기심과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돌봄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성대히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찾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 속에서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주의를 맞아 생명 수호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생명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22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짓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화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귀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아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실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오.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44번입니다.